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 범죄 19, 17일 공개. 1980년대 인도의 스톤맨 살인사건. 이 사건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살인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어느 날 아침, 뭄바이 한 길거리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희생자 옆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무게 약 30kg가량의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돌덩이를 살인무기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살해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돌로 죽이는 스톤맨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건데요. 답답한 건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범인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던 어느 날 스톤맨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처 주점에서 일하던 웨이터가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만 스톤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때 멀리 지나가던 경찰의 불빛을 발견하고 살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범인은 달아났고요. 그래서 경찰은 공격에서 살아난 웨이터를 상대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1980년대 뭄바이는 가로등이 드물어 밤이면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다 공격을 받았던 터라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 차례 살인사건을 끝으로 희생자 역 12명의 안타까운 목숨만 잃은 채 끔찍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89년 6월 뭄바이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도시 콜카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스톤맨 살인 사건의 첫 희생자는 거리에서 잠을 자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약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뭄바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하나 없이 범인에 대한 어느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이 사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1980년대 스톤맨 살인마가 살아 돌아왔다며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야, 무섭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16입니다. 일본 제과 회사 독극물 협박 사건.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 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네 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단을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 수사 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